올마이티 TV 무속인도 사람이다. 됐어? 천신궁 황후신당에서 삼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2020년도, 2021년도 삼재는 뱀띠, 속띠, 닭띠, 사유축, 띠 되시는 분들이죠. 뱀띠 같은 경우는요, 2018년도, 19년도부터 힘드셨기 때문에 2019년도에 삼재가 들어오는 삼재라고 해도 2018년도부터 미리 앞당겨서 삼재의 기운을 좀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삼재는 올해 2019년도부터 뱀띠, 닭띠, 소띠가 삼재이어도 2018년도부터 미리 타는 그러한 기운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2021년도에 소띠 해에 삼재가 끝나지만 2022년도 범띠 해까지도 후삼재라고 그래요. 이렇게 기운을 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미리 이렇게 삼재의 기운을 타시는 분들, 또 삼재가 끝났는데 후에 삼재의 기운을 느끼시는 분들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 뱀띠생이 되시는 분들은 2018년도부터 삼재의 기운을 타셨기 때문에 2019년도 많이 힘들으셔야 되고 2020년도부터는 이제 내년이겠죠. 서서히 좋아지셔서 내후년 나가는 삼재 때는 그래도 복삼재로 돌릴 수 있는 기운이 있으시니 기운 내시고요. 또 힘내시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삼재를 떠나서 삼재가 아니어도 이 사주에 빌고 살아야 되시는 분들 계시죠. 내가 내 사주를 본인들이 압니다. 본인의 사주를 알면서 덮어놓고 묻어놓고 모른 척 하시는 분들, 신제자 저희 같은 사주 아니고요. 신의 가물이나 신의 끼가 있으신 분들 있으시죠? 저희 같은 신제자 사주는 신령님이 제자를 선택하시기 때문에 비킬 수가 없어요. 하지만 신의 가물이나 이 신끼라고 그러죠. 이런 끼가 좀 많으신 분들, 또 이러한 사주로 인하여서 이 잦은 빙의가 되신다거나 꿈을 꾸면 정확히 맞는다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자기 본인들이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서기를 느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2020년도, 2021년도 쥐띠해, 소띠해에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느 띠에 상관없이 이러한 직성이 있으신 분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내년 경자년, 소띠해에 또 신축년이 오면 많이 힘든 해운년이거든요. 이분들 그러지 않아도 본인의 타고난 사주팔자 또 직성바람 때문에 힘드실 텐데 내년 2020년도, 2021년도에는 이러한 직성이 있으신 분들 많이 조심하시고 좀 차분하게 마음 먹으시고 너무 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계단이 있으면 한 단계 한 단계 밟고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차분하게 가시면 이분들한테도 좋은 일도 많을 듯합니다. 지금까지 천신궁 항우신당 안시제자였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인 기운을 말씀드린 것이고 사주에 따라서 연월일에 따라서 또 성씨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거는 참고만 하시라는 것이고 자, 2020년도 경자년에는 마음먹은 대로 뜻먹은 대로 다 풀어지시고 대박나시고요. 또 시청자 여러분 올마이티 TV 무속인도 사람이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